선교사 이정신별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28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가 되겠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6절 말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Your carcasses will be food for all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earth and there will be no one to frighten them away.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고 있지요. Carcass 하면은 시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frighten 그러면은 겁을 줘서 쫓아내는 것.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죽어서 옛날에 전쟁터 그런 영화 보면은 무시무시하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고 새만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처럼 그 시체를 쫓아줄 자도 없는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The Lord will afflict you with the boils of Egypt and with tumors, festering sores and the itch from which you cannot be cured. 여기에 그 boils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끓다 boiling 할 때 그 물 끓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종기 부스럼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afflict 하게 되면은 괴롭히다 피해를 입히다 그런 뜻이지요. 여기 boils of Egypt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예, 종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마 이걸 걸리게 되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칠 그런 그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Tumor 하면은 종양 머리 같은데 그 혹 같은 거 생기는 거 종양을 말하지요. 그리고 festering sore 하면은 통증이 심한 종기 fester 하면은 상처가 곪는 것 fester 여기는 그 곪다 곪무는 것 상처 같은 것이 fester 곪무는 것을 동사입니다. fester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command 모든 하나님의 laws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한 명령들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느냐 아니면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질병과 고통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The Lord will afflict you with madness, blindness and confusion of mind. 여기에서 afflict you with madness 미치는 것 madness 그리고 blindness 눈이 안 보이는 거죠 blind blindness에서 장애 눈이 머는 것 그리고 confusion of mind 마음이 confusion 막 혼동이 된다고 이렇게 그게 정신병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 마음이 또한 자꾸 막 혼동되고 일정하지 않다고 한 마음 다 갖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질병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9절 말씀,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At midday you will grope around like a blind man in the dark. You will be unsuccessful in everything you do. Day after day you will be oppressed and robbed with no one to rescue. 이렇게 해서 grope 이렇게 GROPE지요. 손으로 더듬다 그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더듬듯이 블라인드 그 장님이면은 막 땅을 더듬어야 되지요. 지팡이로 그것처럼 그렇게 백주에도 대낮에도 이렇게 더듬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oved 이거는 속은 강탈 그런 뜻이라서 oppressed and loved 이렇게 강탈당하고 그렇게 아무도 나를 또한 구원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략을 당하는 거지요. Oppressed,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loved, 노략을 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그 성을 튼튼하게 군대로 호위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서도 아무 사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be praised to be married to a woman, but another will take her and lavish her. You will build a house, but you will not live in it. You will plant a vineyard, but you will not even begin to enjoy its fruit. Pledge 하면은 약속하다, 약속, 맹세, 서약. 명사입니다. Pledge. Pledged 하면은 약혼한 거 말하지요. Lavish 하면은 강간당 남자와 여자를 강간하는 거. Lavish. Lavish라고 하죠. 그리고 vineyard 포도밭, 포도원을 말합니다. 명사이지요. 그리고 enjoy, enjoy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enjoy 지금 발음표를 제가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여자 약혼하는데 그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하고